자, 무생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무는 전량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재료를 쓸 때 무 껍질을 모두 벗겨서 사용하시고요. 무는 길이로 채를 썰어야 합니다. 결 반대로 썰지 않습니다. 먼저 사이즈 6cm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70g 이상 나와야 되니까 사이즈가 정말 안 맞는 부분 빼고는 다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사이즈는 오른쪽을 처음에 보시면서 동일한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썰면서 높이가 낮아진다면 넓은 부분을 바닥에 대고 썰어줍니다. 채썰은 무는 계단식으로 놓고 썰면 빠르지만 시험에서는 정확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세 개씩 놓고 썰도록 하겠습니다. 0.2로 썰어줍니다. 무는 동그라기 때문에 끝부분이 완전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무를 다 버리시면 양이 안 나오니까 웬만하면 전량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일한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무를 고춧가루에 버무려 보겠습니다. 무는 큰 볼에다 담아 주시고, 무생채나 더덕생채, 도라지생채는 고춧가루를 채 내려 사용을 합니다. 무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3분의 1에서 2분의 1 작은 술 정도 고춧가루를 채에 내려주시고요. 채는 물기 없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손끝에 열로 비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색을 물들여 주시면 되고 알갱이가 많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생채는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생채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 10초가 동량으로 들어가면 간이 딱 맞는데요.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정도 데려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깨는 부셔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 세 손가락으로 넣는 것처럼 또는 깎아서 3분의 1이나 4분의 1 작은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 마늘, 생강이죠. 생강이 가장 조금 들어가요. 파마늘, 생강, 식초, 설탕, 깨소금, 소금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이 소금이 녹을 수 있도록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물들여놓은 무생채에다가 양념 넣어서 버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접시는 반찬 접시나 넓은 접시에다가 사이즈가 조금 고르지 못한 무가 있다면 바닥에 깔아주시고 무생채, 전량 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생채 완성되었습니다.